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패롤드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잡아볼 거예요. 먼저 이 게임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NPC 탐험대의 생존자. 요즘 뭐 별일 없습니까? 없다면 만들어줘야지. 먼저 나이스 잡았다. 점프, 여기서 글라이더. 저기 앞에 이제 모닥불이 날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요. 솜씨 좋은 섬사라. 헬 조련사는 많이 잡을수록 성장한다. 아 정말? 그렇다면 근처에다가 공중덫을 여기다가 걸고. 그래 여기 나이스 샷. 많이 잡을수록 성장한다. 자 알록스야 일로 와보렴. 내가 널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 이 친구가 적당히 구워주면은 헬스피어를 던져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줍니다. 어우 저기 마을이 보이는구만. 이제부터 이곳에 있는 사람 전원을 납치할 겁니다. 오 마이 갓. 이쪽에 모르는 사람이 지금 자고 있거든요. 자 일어나 시간이야. 일어나 시간이야. 아이고 모르고 죽였네. 여기 집. 오 상인이 있어요. 꽤 특이한데 이 사람? 오 마이 갓. 잠깐 스탑. 아 웃겨. 아니 죽을 뻔했네. 아니 그 와중에 뒤에서 밥 너무 편하게 먹는데? 야마 다음은 너야 인마. 어? 오 야. 다음은 너네 인마. 뭐라나? 어딜 도망가? 어? 이런? 이런? 투척! 됐어. 그리고 다음 사람. 여기 지금 두 사람이 계시네요. 투척. 그 다음에 촌장님 가시면 안 되죠. 그렇지. 자 이제 다 잡은 건가? 어? 여기 사람이 또 있었네. 펠 상인. 그리고 근처에 몬스터볼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내부도 되게 이쁘게 꾸며놨어. 아니 페럴드에도 이런 디테일이. 잠깐만 이거 뭐야? 고문 의자. 단두대? 어라라? 아니 이거 뭐하는 사람이야 이거? 어? 오 여기 뭐야 이 사람? 전생자 아저씨? 뭐 이세계 사람이야? 원래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 일하던 중에 트럭에 치는 바람에 이세계로 전생을 했어? 나는 특수능력을 가지고 있어. 피자를 만들 수 있다고? 어 뭐야 진짜 피자 주는데? 이 피자 아저씨는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제가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잠깐만 이 아저씨 레벨이 50이잖아? 데미지가 안 들어가. 아니 이렇게 센 NPC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알폭탄 써야겠어요. 아 미안합니다. 입까지는 안 쓰려고 했는데 그래도 딜이 조금 들어간다고? 전생자 아저씨? 세계관 최강이었어 이 사람이? 와 뭐야 이 사람. 제트를 뿜발사. 아니 제트용으로 쓰는데 딜이 안 들어가? 여러분들 위치가 여긴데 다시 올게요. 때려. 넘어오세요 이쪽으로. 나이스 잡혔다 드디어. 이거 어 이건 뭐야? 목이 돌아가는데? 아니, 제가 이 사람을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어요. 일단 아저씨는 여기에 두고 잠깐 다른 데 갔다 올게요. 자 다음 장소로 이동을 했어요. 이쪽에도 섬 사람이 있죠? 이곳은 모든 일을 폭력으로 해결하는 무시무시한 장소야. 어떻게 알았지? 이래서 눈치 빠른 꼬맹이 싫다니까. 헬스피어. 오 마을을 또 찾았어요. 난 정말 운이 좋구만. 뭐야 마을이 아니라 밀렵단이잖아. 투처. 자 그리고 나머진 필요 없어. 제가 어디 고독을 즐기는 사람 없나 여기 근처에? 오 찾았다 저기. 어라 여기까지 사람이 흘러 들어온 일은 드문데 여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여기엔 네가 있잖아. 난 널 데려갈게. 저희 거점은 안전합니다. 자 갑시다. 다음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마을에 가볼게요. 끝자락 어촌. 정말 정이 많은 곳인데 이 경찰분 좋은 총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내 샷건이 더 센지 볼까? 발사 투척. 어이 투척. 그리고 여기에서 선량한 마을 주민을 찾아요. 여기 있네. 별을 좋아하는 마을 사람. 밤하늘에 유성이 지나간다고? 그 유성이 뭔지 알 것 같지만 너한텐 보여줄 수 없어. 좋죠? 제가 밤하늘에 유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성 폭파. 그리고 여기에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 오 마이 갓 여기 있었네. 어? 방랑상인씨. 어? 머리에 쏴. 그리고 좋죠? 이곳에 다른 생존자가 여기 또 있었네. 불을 신봉하는 마을 사람. 불은 모든 걸 제로 만들어버리. 맞아 불은 모든 걸 제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 아 하지만 쏘지 않을게요. 이거 맞으면 바로 줄 것 같아. 아라모스터볼. 나물 잘 챙기는 마을 사람. 이걸 먹고 힘내. 저한테 야채 볶음을 줬거든요. 야채 볶음이라 이렇게 귀한 음식을 일단은 저의 펠들과 나눠 먹고요. 대체 뭐하러 이런 쓰레기 같은 장소까지 기어들어온 거지? 너를 잡기 위해서야. 안녕 친구야 반가워. 오늘부터 우리는 친구가 되는 거야. 가라 모스터볼. 이번에는 던전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의 위치는 여기쯤 얼음 족제비 근처. 오 이 사람들 뭐야? 어? 유전자 연구부대 실행관? 보시면요 뭔가 미래 무기를 쓰고 있어요. 갑옷도 이상하고. 와 이거 세다 진짜 세다. 이거 너무 센데? 여러분들 이거 안되겠어요. 도망쳐야 돼요. 던져 클리어. 드디어 잡았다. 여기는 뭐하는 곳이지? 오 페레오 단체. 마침 잘됐다. 여기 있는 친구들도 납치를 해볼게요. 투척.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저의 위치는 여기쯤이에요. 페레오 단체 탑 밑에 가면 쓰고 있고 그 뭔가 담배 같은 걸 물고 있네요. 이 친구는 포획하는 것도 좋지만 죽이면 돈을 되게 많이 줍니다. 일단 죽일게요. 됐어. 돈을 먹어주시면은 금화 34,000달러. 제가 잠을 자고 다시 오겠습니다. 가자. 그렇죠. 오.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잡을만한 사람들은 다 잡았거든요. 처음에 봤었던 이색의 아저씨는 그냥 포기하는 걸로 하고 제가 지금까지 잡은 NPC들을 저희 집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저의 거점 옆에는 공터가 따로 있거든요. 이쪽에다가 감상용 케이지 중간에다가 설치를 해드리고요. 여기다가 제가 지금까지 포획했던 NPC들을 전부 다 넣어드릴거예요. 와 뭐야 사람들 왜 이리 많아. 심지어 여기서 상인 같은 경우는 거래도 가능해요. 위에서 보시면 이런 느낌. 아 근데 뭔가 좀 휑하네요. 여기다가 식탁을 놔. 식탁 굿. 뭔가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근처에 식물 이런 것도 있어야지. 의자나 놔주시고 여기 앉아. 오케이 이제부터 혼자서 밥을 먹지 않아도 돼. 친구들아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